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둔촌주공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35층 룰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전진단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점차 재건축 규제 완화가 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채널의 주인장이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질문자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네. 질문자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까 2040 서울시 플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짚어보는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진행자께 제가 한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35층 높이 제한 폐지하고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하죠. 서울시 심의 최종 통과를 해서 연내 시행되는데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재건축 조합 에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제 35층 룰이 생겼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는 다 35층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거였고 심지어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15층, 주동이 15층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를 받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되면서 이제 어쨌든 일률적으로 35층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 미관 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 층수를 조금 이제 달리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층수만 좀 높이는 거고 뭐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발표된 정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 좀 그런 건 있겠죠. 기존에 35층 룰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옆으로 좀 이제 그 넓은 형태의 이제 그 아파트들이 지어졌다면 35층 룰이 폐지가 되고 나면 좀 슬림한 그런 모양의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질 거고 그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이제 쾌적하게 변화되는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5층 룰이 폐지가 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도 일정하게 수익이 높아진다라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뭐 재건축 단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층수 관련해서 이게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존에 뭐 35층까지만 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단지들도 이제 이 층수를 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대치미도가 49층까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자기네도 이제 49층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내보이기도 했고 또 한강맨션 같은 데는 심지어 68층까지 짓겠다 뭐 이런 계획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용적률은 그대로 간다. 다만 층수만 높여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업 수익성이랑 직결되는 거는 용적률을 높여서 가구 수를 늘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층수만 높였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그 높은 층의 아파트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시세를 견인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수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사실 이제 50층까지 허용을 하더라도 이제 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49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50층 넘어가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짓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공사비 증액도 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익성이 반드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반드시 개선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룰이 폐지가 되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 조망을 갖게 되는
사실 한강변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있는 이런 뭐 초고층 재건축하는 사업장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음마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대지 미도에 맞춰서 자기네도 이제 49층으로 짓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내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겠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사실 층수만 좀 높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가 고급 단지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것 같고 이제 용산에 뭐 산후아파트 이런 데도 1:1 재건축이라서 추가 분담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25세대밖에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층수를 좀 상향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추후에는 물론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으려는 계획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층수를 좀 높이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사실은 층수를 마냥 올릴 수가 없는 게 일조권 조망권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곳들도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일조 침해 때문에 그 용적률 다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다시 선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35층 룰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네.